여기는 미얀마. 아름다운 불교 사원과 탑으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흰색과 황금색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려는 사람들이 세계 전역에서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미얀마 인구의 90%는 상좌부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상점 주인들에게 음식을 요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승려들의 의식에 따르면 정오 전에 하루 중 식사를 마쳐야만 하므로 일찌감치 거리로 나서곤 합니다. 버마로도 알려진 현재 미얀마 사회는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총력 전도 선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개척 선교사로 불리는 평신도들을 각자의 문화권에 해당하는 지역의 일선 선교사로 파견합니다. 미얀마와 같은 국가의 경우 기독교인들은 종종 서구에 물든 이탈자로 오해되곤 합니다. 개척 선교사들은 지역의 문화를 잘 알고 언어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을 깨고 복음을 전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북부 미얀마 지역의 주류인 리소족은 대규모의 부족으로서 미얀마와 중국, 태국, 라오스 그리고 동인도 지역에 12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에 있어 이 부족은 오랜 세월 동안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텀보라는 이름의 총력전도 개척 선교사가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텀보 선교사는 만달레이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서 소그룹 예배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다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텀보 선교사가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소그룹 내 2명의 구성원이 이 텀보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총력 전도 선교사로 자원하였습니다. 메자나와 그의 부인인 메리 선교사가 이제 텀보가 시작한 소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메자나 선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구도자의 집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리소족의 집집을 방문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더 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소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개척 선교사들처럼 메자나도 부인과 함께 일합니다. 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일합니다. 남편은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고 저는 사교적인 면을 주로 담당합니다. 메자나와 메리 선교사는 운 좋게도 다른 개척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메리산 선교사를 만나보시죠. 5년 전 재림 신앙을 받아들인 그녀는 자신이 새로 발견한 신앙을 다른이들에게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교 가정에 성장했지만 재림 신앙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독교 종파에 소속된 메리의 남편은 자신의 교회에 합류하기를 권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만약 조상의 믿음을 버리기로 한다면 재림교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Through her witness, 그녀의 영향으로 남편과 네 자녀가 모두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재림교인이 되기로 결심할 즈음 막내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사는 불행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부활의 구주를 소망하는 재림교인이 된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제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성령께서 미얀마의 영혼들의 심령을 움직이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자나와 메리, 메리산과 같은 개척 선교사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